먹고 있으니 드디어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닭백수. 내 안에 한약재 있다. 몸에 좋다는 각종 한약재 뱃속에 가득 품고 나타난 영양 듬뿍 쫄깃한 만점의 닭백수. 자, 씹는 맛 제대로 살아있다는 닭백수군. 요요요 요조 숙녀들 입맛까지 확 사로잡는다는데, 저기 아가씨 말 좀 해봐요. 아가씨? 나는 말겠어요. 아, 닭 모가지를 먹는 이유는 이게 뭐야, 노래가 잘 나와. 신고사님! 노래가락 절로 나오는 닭백숙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? 담당 PD 밀착 취재 돌입! 무조건 따라붙어야 한다. 젓갈 이제 이렇게 다 담아서 쓰거든요. 첫 번째 비밀의 단서는 장독대. 추자도산 멸치로 직접 담았다는 4년 숙성 멸치젓 자리 잡고 있는데, 이 집 김치 맛의 비밀이 바로 내공 깊은 멸치젓에 있답니다. 이번에도 사모님 동태가 심상치 않다. 뭐 하시나 봤더니 순간 포착, 비밀의 양념 투척. 양념이 틀릴까봐 딱 배합을 해갖고 딱 만들어놔요. 종갓집 시어머니 손맛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모님만의 비법 닭 볶음탕.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어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데, 에헤이, 이래서 비밀 파헤칠 수 있겠나요? 담당 PD 다른 방법을 뚫어라. 잠깐만요. 사장님으로 공략 대상 변경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지금 바꿔주세요. 최대한 빨리 좀 닦아버려요. 정말 더 부딪히네. 아이고 미안해요. 조금 있다가 조금 미루시죠. 제발 조금 있다가. 선생님. 예, 알아요. 조금 있다. 일단 손님이 먼저니까 손님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 이야기하자. 그냥 고마워요. 따돌리시는 것 같은데. 어김없이 돌아오는 건 퇴짜, 퇴짜, 퇴짜. 에이, 지칠대로 지친 담당 PD 포기의 기로에 서 있을 즈음. 아니, 얼룩을 찍어야지. 바쁠 때. 자, 한양산산이에요. 몇백 그루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? 예, 예. 이게요? 예. 쌍대? 예. 그 이름하여 쌍대 산삼. 아니 도대체 이 귀한 삼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? 그러나 궁금해하지 말았어야 했다. 이 가파른 산길이 정녕 내가 갈 길이란 말인가? 가파신데 지금 싹 사그라졌어요. 여기 나이가 좀 적은 삼들. 여기가요? 예예. 전체가 쭉 전체가 다 산바심. 씨가 맺혀져 있네. 네? 제작진에게 산양산삼을 보여주겠다며 주인장도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한 귀한 삼 한 뿌리. 조심조심 살살살살 달래가며 흙을 걷어내니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. 자, 신봤습니다. 이렇게 직접 재배를 하기에 귀한 삼이 손님 상에 척척 나갈 수 있다는 말씀. 삼이 잘 안 자라요. 많이 죽어버리고. 남들 보기에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, 손님들이 내놓으면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거든요. 뭐 조그만 하고.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굉장히 귀한 거예요. 주인장의 비밀의 화원 속엔 수많은 약재들이 숨어 있다는데요. 지난 25년 주인장이 손수시 뿌려 거두고 있는 귀한 것들이랍니다. 자, 이 귀한 약재들 어디에 쓰이는 거 보니 바로 담백하고 쫄깃했던 백숙이 품었던 그것. 구찌뽕나무. 들에서 많이 나는 칡잎이에요. 이게 약간 닭의 비린내도 없애줘요. 잘 손질된 닭 뱃속 안에 엄나무, 녹각 등 10여 가지 약재 넣고 가마솥으로 직행하는데,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육수를 가지고 나타난 사모님. 아니 이건 또 언제 준비하셨대. 참 빨라요 정말.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좋아할 수 있게 육수를 뺀 거예요. 육수의 비밀을 밝혀라. 언제 만드신 거예요? 저녁에 우려놓죠. 다 미리. 네? 저녁에 우려놓죠. 아,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. 이거는 안 가르쳐 줘야죠. 이대로 물러설 담당 PD가 아닙니다. 취재 본능 발동. 일단 기다리고 보는데, 깊은 어둠에 잠긴 산속의 식당. 순간 장독대 앞에 누군가 모습을 드러낸다.
뭐야 섭주. 아니 형,